여러분들 뽀뽀! 함께하는 홍성 오빠입니다. 오늘 뽑을 거는 지금 백옷 놀러 왔는데, 자, 약간 클래식 와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보면은 작은 망에 월콜 피규어들이 들어있고, 여기 캡슐 육각, 여기 하나, 저쪽 둘. 얘는 뭐야? 큰 육각. 요거 같은데, 두 개. 제복하고 레진 하나. 요거 한 방에 넘어갈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일단 출구통은 그냥 보통 높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장 갈게요. 이 긴 육각은 보니까 여기 매직으로 써 있어요. 라이브예요, 라이브. 어즈 라이브. 일단 느낌 한번 볼게요. 전구간이겠지? 드는 힘 양호. 집게가 많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사실 월콜은 별로 뭐 뽑아도 그만 안 뽑아도 그만이고 목표는 캡슐. 정면으로 갖고 와서 할지 오른쪽에서 할지. 해보자 한번. 한 번에 너무 갈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이 잡아. 왔죠. 안 왔. 야, 에이, 얇게 친다는 걸. 그대로 빠져? 야, 이 뭐야? 넘어가네. 근데 안 빠진다, 야. 어, 야, 뭐야? 야, 이것은 회오리. 오케이. 약간 오랜만에 뽑기 하는 거 따라가가지고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도 되지. 상관없나요? 응. 짧다. 야, 이건 꿀빵은 안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지우개부터 가야 되겠네. 그죠? 아니면 뭐 같이 잡던지. 일단 횟수가 다 됐고요. 세 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쪽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작아서 모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어? 아, 야! 지금 키링하고 왜 알치다가 이게 옛날 뽑기로 들어오니까 이게 와리 초창기 때 이제 지우개 먼저 넘기기 했어요. 옛날에는 지우개에 저렇게 그 뭐지 비닐 있으면 욕 먹었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똑같을까? 요런 자세 좋네요. 좀 붕 떠 있는. 들어가면 아이 됐다. 이거 안 넘기는 거지. 뭐 투투차할 필요도 없네. 왜냐면 POP도 상당히 그때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20만원짜리를 이랬으니까.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 맥시멈 흰수염 뽑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선배 그거 아세요? 맥시멈 흰수염 40만원 먹어가요. 요새 맥시멈 시리즈 엄청 올랐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 요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쳐볼게요. 쇼빵이 안 되네. 머리빵 한 칸만 올라가. 다른 거 같이 가서 해볼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네. 시작 올리기? 약간. 어림없나? 어, 맞다. 와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아, 안 닿네. 어메? 어메? 자리 바꾸기. 어, 지우기 앞으로 왔네. 야. 어, 어깨빵? 걸쳐? 오히려 좋아. 아! 뭐야, 이게! 같이 잡을게. 와리가 죽었네. 와리가 죽을 땐? 집에 들어갔는데 왜 또 안 돼? 집에 들어갔는데 말 안 듣네요? 그러게요. 이러면 또 죽잖아. 그래요. 어, 한번 끌고 오자. 제가 뽑기는 아는데 뽑기 방송은 계속 보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걸 끊으면 되나. 재밌어요 요즘에 여우병. 요새는 예전 같지 않고 컨텐츠가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뽑기도. 그렇죠. 연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 오 나이스. 이번에는 확실히 한타를 좀 버려가면서 했는데. 오케이. 역시 버리는 게 맞아. 또 죽었네 와리. 아 예전에는 와리 세팅에 100만원짜리 키링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 누르면 포켓몬? 네 골배추 와리라는 개념이 어. 없었을 때 그냥 던져놨었잖아요. 예전엔 철망 뽑기를 많이 했죠 그걸로 묶어놓고. 아. 내가 아이돌추 키링을 그때 당시 110만원 주고 샀었는데. 와 지금 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럼요. 그거 환초 피카츄 키링 풀세트를 360-70만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뭐가 씌웠어 그땐 다들. 진짜 피카츄에 뭔가 씌웠었어요. 심지어 그 아이돌추 키링을 임대까지 해준 적 있어요. 빌려줘요? 네. 어차피 왜냐면 세팅이 안 나가니까. 네. 아. 안 나간다기보다는 어렵죠. 엄청 힘들었어. 그러니까 막 임대료까지 주고도 가져갈 수 있는 정도. 근데 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주긴 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 먹으면 이뻤는데. 아, 소용이 없네. 즐거운 추억이네. 일단 뽑는 데 의의를 두니까. 요즘에 선배님 생방송 보면은 그 막둥이라는 분이 너무 말을 재밌게 해가지고. 막둥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착해요. 저 컨셉이니까. 예. 같이 가자. 머리가 아니야 이거. 어차피 다시 튀어나왔을 거야. 이거 몇 장이 나왔대? 오 나이스. 이거요? 네 나왔어요. 이번 술빵 되겠네요. 아 막 이거 제목이면 죽음이다. 열쇠 수리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은 저거 보고 선물한 구멍 보면 아실까? 궁금하네 갑자기. 알지 않을까요? 섭외 좀 해야 되겠네. 요즘에는 열쇠 구멍도 막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좀 많이 가려놔요. 테이프 붙이거나 아니면 은박지 싸놓거나.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저 인형 뽑기 방송 그만할 때만 해도 많이 고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고인 게 아니었구만. 날로 올라가. 굴려! 와, 키 때문에 안 굴러간다. 뛰는 놈 위에 사장은 나는 놈.
인정. 사장은 항상 날아야지 살아요. 쳐. 아, 조금 더 굴러라. 이게 차라리 안정적이야, 그나마. 굴러가는 게? 어. 아, 때리지 마. 그래도 갈고리 있어서 내려오진 않네요. 야, 이거 잡겠다. 오케이. 오! 싹각인데? 야, 이거 기회 한번 잘 살려야 된다. 끝내야지. 그렇지! 10개만 내려봅시다. 축하드립니다. 와. 네, 키 하나 뽑았는데, 제복일 것 같아. 제복이면 죽음이에요. 아, 근데 손절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제복이어도? 또 끌고 와서 하려네. 뒷자를 노린다. 아. 가보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부터 해볼까?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요. 안 돌아가요?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자. 아이고, 단단해가지고. 하나, 둘, 셋! 와! 아! 페이크였어요, 여러분. 아, 살았네. 아, 호랑이 초파? 호랑이 초파. 오랜만이네요, 호랑이 초파. 요즘에 또 초파 많이 안 쓰시니까. 바로 레진 성공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해서, 얼콜이 6개. 나루토, 원피스. 그 다음에 상디 원피스, 나미, 나미 맞죠? 대공불. 아, 대공불이구나. 히로아카, 히로아카. 네. 잘 몰라요. 원피스. 이게 히로아카?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 금방 얘기했는데 까먹네. 자, 이게 6개 하고, 슈퍼 레진 딱 뽑고, 끝냈습니다. 정확히 보면 10몇 장 들어간 것 같아요. 클래식이 오랜만에 하니까 좀 더 어렵네. 요거를 계속 했었으면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집게가 일단 많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일단 방해가 많이 되긴 해요. 뭐, 그래도 오랜만에 또 옛 생각나고, 그러니까 뭐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